I'm back to Ki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good morning, 닥터K입니다. 3월 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개장 전 시황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미국이 금리 인하 0.5%포인트 인하의 효과가 이제 나타나는 겁니까? 전일 폭등했습니다. 다우존스 4.53% 상승, 나스닥 3.85% 상승, 반도체 지수도 4.94% 상승, 독일도 1.19% 상승한 그런 전일이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상당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추가로 밀리지 않고 0.63%로 상승하면서 탄탄하게 여기 이평선들 지지하는 모습 보여주니까 오늘도 추가 상승 가능하겠다. 미국도 음봉 크게 떨어졌던 부분 그대로 말아 올리는 양봉 시연하면서 240일 인근까지 강하게 다우존스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고 나스닥은 60일 인근 이제 저항을 좀 남겨두고 있습니다만 오늘 과연 미국 시장 다우존스와 나스닥 저항권을 돌파하면서 한 번 더 추가로 상승하는지 여부 한번 챙겨봐야 되겠다. 독일도 미국이 금리 인하를 0.5%포인트 인하를 했는데 당일날 3% 가까이 빠졌단 말이죠. 자, 그것에 대한 여러가지 시장의 분석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부분 다 동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니 하루 주춤했다 해서 크게 우려할 부분 아니고 오히려 호재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급락을 했을 때 선물 부분 있지 않습니까? 반등 시도가 나오니 매도 포지션 가졌던 선물 매도 세력들이 환매수 들어오는 그런 상황에서 저항권 240일 한 번에 뛰어넘긴 쉽지 않거든요. 여기서 공방에서 조금 흔들림 있었지 경기 부양책을 강력하게 쓰겠다라는 그 카드가 안 먹힐 리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 이제 저점은 확인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전일 마감했던 우리나라 야간 선물 옵션 시장 0.83% 상승 마감했고요. 미국 선물 7시까지 더 추가로 진행된 상황에서는 다우산업이 4.53% 상승 마감했는데 조금 밀렸고요. 4.13% 상승으로 조금 밀려서 마감됐고 나스닥 선물은 3.57%, 나스닥은 0.3 정도 밀려서 끝났으니 1시간 더 추가로 운용되었던 미국 선물에서는 조금 주춤하면서 끝났습니다만 크게 우려할 거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비슷한 일봉의 모습이니까요. 자, 국제 유가는 어저께 재고량 발표하는 날이었거든요. 오PEC 산유국들이 감산 협의를 꾸준히 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감산에 조금 적극적이지 못하다라는 뉴스 나오면서 상승세 유지하지 못하고 좀 밀리는 모습이고요. 안전자산으로 대변되는 골드 선물도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의외로 잘 빠지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자, 우리나라 시장으로 돌아와 보죠. 자, 우리나라 시장 전일 드디어 외국인이 1500억 코스피에서 매수세 시연하면서 자 2.24% 상승 마감. 코스닥도 2.38% 마감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코스닥은 기관에 쌍끌이 들어왔죠.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코스닥은 바닥권에서 매수를 조금 해들어오는 외국인 기관의 모습이 보이죠. 이 부분은 쇼커버링 물량도 상당히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쇼커버링이라 하면 공매도 때렸던 부분 환매수하는 것을 쇼커버링이라 그러죠. 자, 외국인이 이제
코스피에서 8거래일 만에 처음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펀더멘탈이나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2천 정도는 한번 사 들어가 볼 만하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환율이 상당히 많이 또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은 강달러 기조 보이던 환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나중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약달러, 단기 약달러로 확 무너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도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부분은 엔달러도 보시면 급격하게 하락하죠. 그리고 유로달러도 급격하게 하락합니다. 이 반대로 봐야 되거든요. 달러 강세에서 약달러로 급격하게 바뀐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기조들이 환율의 기조도 잘 챙겨봐야 될것 같고요. 일단은 환율도 안정권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1187원 정도로 마감됐는데요. 추가 강하게 반등하는지 여부는 챙겨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환율도 안정권으로 들어오고, 먼저 우리나라가 스타트 끊었다 할수 있겠죠. 금리 인하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 3%대 빠졌는데 시장에서는 강세로 반응을 하거든요. 그것은 금리 인하를 0.5% 정도로 인하를 했다는 것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 동원하겠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 그러한 맥락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장대 양봉, 전일의 음봉을 말아 올리는 장대 양봉 시연하면서 양호하게 끝났고요. 자, 이제는 여기 코스피는 2100까지 얼마나 강하게 반등하는지 여부, 그리고 코스닥도 650까지 얼마나 강하게 반등하는지 여부 중요하겠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 반드시 유입이 돼야 된다. 그렇게 시장 간단하게 체크해 보고요. 종목은요, 전이 상당히 강세 보였죠. 자, 이 마감 상황을 캡처해 놓은 것인데요. 유료방에 보내드렸던 겁니다. 삼성전자가 3.6% 강하게 어저께 외국인 매수세 중에 아주 많은 부분 삼성전자로 유입이 됐고요. SK하이닉스도 강세 보였습니다. 삼성 SDI, IT 전기전자, 그리고 2차전지권에 있는 LG화학 강세 보였고요. 포스코 케미칼 이런 부분도 강세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다 강세 보이는 상황이고, 제약바이오군 중에 여기 특히 상단에 있는 종목들이 닥터케이가 관심이 있는 종목들입니다. 강세 보입니다. 알테오젠과 셀리버리, 이러한 종목과 셀트리온 삼행제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자, HLB는 유상증자 소식도 있고요. 자, 나머지는 반등하는 종목들 그래도 많이 있죠. 봐요. 자, 핀테크도 며칠 주춤했었는데 강세 보이는 종목도 좀 보이고요. 자, 5G도 KMW 강세, 휴대폰 부품도 KH바텍, 닥터케이 포트폴리오에 있는 KH바텍 9% 급등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게임 관련주 엔시소프트 최근에 집에만 많이 계시면서 뭐 하겠습니까? 게임이나 쇼핑 많이 한다 그러죠. 그래서 게임주 강세 보이고 있고요. 반도체 소부장 강세. 자, 남북 경협도 뭐 조금 들썩들썩 하는 기미가 보입니다만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남북 경협은 저 아직까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 음식료도 농심 짜파구리 기생충 효과에 의해서 상당히 농심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점입니다, 요즘. 자, 종목별로 수급 상황 한 번만 체크해 보고요. 간략하게 전략 제시해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전일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면서 적당히 마무리됐는데요. 여기 17만 6천원 위로 빨리 올라타야 됩니다. 여기 올라탈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70% 이상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1차 목표치는 18만 5천원권 정도 노리고 있는데, 그 이후에 적당히 조정을 잘 받고 힘을 비축한다면 현재 최종 목표치인 19만 7천원, 여기는 무난히 갈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셀트리온 중장기 가능하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의견 유지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전일 외국계 상당히 매수세 많이 들어오면서 반등 강하게 3.6% 반등 나오고, 이번에는 20일 권역에서
아, 줄을 조짐이죠. 오늘 돌파 여부를 잘 체크해 보시고, 닥터K는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공개 방송에서 매수 의견, 그리고 여기서 매도, 다시 아침 방송에서 매수할 수 있겠습니다. 사자마자 3.6% 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퍼펙트. 그죠? 자, 아침 방송 돌려보시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께 제시한 이야기만 합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전일, 비교적, 추가 하락하지 않고 양호하게 그냥 버텨주는 하방 경직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 위에 41,700원권, 여기를 강하게 돌파를 한다면 45,000원권까지는 무리 없이 갈수 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홀딩 전략입니다. KMW, 단기 박스권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47,000원권 잘 지켜낸다면 6만원권 정도 갈수 있다. 여기 박스권이다. 자, 5G 섹터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섹터고, 다만 제법 주가의 흐름이 급등락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멘탈 관리가 잘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5G에는 KMW와 RFHIC, HFR 이런 종목들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HFR도 상당히 괜찮은 흐름 보이고 있죠. RFHIC는 지지부진합니다. KMW에 관심 가지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자, KH바텍 어저께 9% 급등 나왔고요. 여기서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여기서 매수 의견. 빠져도 여기 지지권이니까 여기 매수 추가하면서 빠져나오겠다. 현재 7% 수익권이거든요.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 25,000원권 이상에서 매도 의견입니다. 충분히 갈수 있어요. 휴대폰 부품. LG화학. 20일권에 저항 한번더 확인되는 모습인데, 20일 강하게 뚫는다면 다시 전고점 인근인 425,000원권까지 충분히 갈수 있는 모양이다. 시장의 주도주는 IT전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LG화학, 삼성 SDI와 같은 2차전지, IT 전기전자, 그리고 삼성전기와 같은 MLCC, 휴대폰 부품, KH바텍과 LG이노텍 이런 종목군들이 주도주 권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And 셀트리온 삼행제가 주도주는 아닙니다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판단하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중장기는 가능하다. 그렇게 의견 드립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좀처럼 급등 이후에 박스권을 이루면서 횡보하면서 밀리지 않습니다. 단기 목표치는 7만 정도 보고 가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알테오젠도 계속 지속적으로 기술 이전 컨택이 들어온다. 그런 소식과 함께 급등 이후에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셀리버리 마찬가지입니다. 우상향 유지되고 있고, 지금 신규 매수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만, 암학계라든지 그런 예정되어 있는, 그죠? 그런 부분들, 정량학회 이런 이슈들이 아직까지 조금씩 바이오 관련 섹터 종목에서는 유효한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는 종목도 많아요. HLB, 그죠? 유상증자 소식. 그리고 대용제약은 안 좋은 이슈 있더라고요. 급락했습니다, 전일. 균주 도용 의혹이 있다 라면서 상당히 강하게 빠졌습니다. 9% 정도 빠졌죠. 그렇다면 한올 바이오파마도 뭐 빠졌을 건 뻔하겠죠. 잠깐 볼까요? 한올 바이오파마. 한올 바이오파마는 생각보다 안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런 종목군들은 완전 폭락하면서 깨기 때문에 여기 쳐주지도 않습니다. 종근당 바이오 양호합니다. 그죠? 여기 있는 종근당 바이오도 여기로 위로 올리겠습니다. 그죠? 강세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애들은 위로 올리고, 종근당은 좀 시원찮습니다. 종근당 바이오는 괜찮아 보여요. 이렇게 우상향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포인트가 다 매수 포인트였겠죠? 60일 인근도 매수 포인트입니다. 자, 핀테크 관련 종목도 상당히 강세 보였었는데, 조정 조금 받는 상황인 것 같고요. KG, 이니시스 같은 종목들. 만약에 18,000원권으로 한번더 추가 조정을 받는다면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매수 한번 해볼 수 있는 권역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아, 초관심 있어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일, 미국에서 불어온 훈풍, 그리고 G7 경제 관련 재무장관 그리고 중앙은행장들이 화상회의를 한 이후에 미국에서 금리나 단행했는데, G7 국가들이 공동으로 같이 금리나 등 경기 부양책을 같이 쓸 가능성 높다. 그렇게 전언하고 있고요. 그렇게 한다면 훨씬 시너지 효과 나타나면서 시장 반등 가능하리라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너무 큰 우려를 하시지는 마시되, 그렇다고 너무 큰 기대도 하지 말자. 시장의 상황에 거스르지 마시고요. 순응해 나가면서 시장이 반등 조짐을 보인다면 같이 물량을 좀 늘여나가고, 시장이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수익 나고 있는 종목들은 차익실현 잘 해나가시면서 조금 융통성 있는 매매 그렇게 해나가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광고 건너뛰면 아무 도움 안 되니까요. 광고 좀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 닥터K였습니다. 나중에 8시 50분에 아침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